자, 두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지난해에 판매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93만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오늘 또 새벽에 테슬라 주가가 13%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테슬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새벽에 주주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게 또 네. 굿모닝 맛이었을 겁니다. 네. 13%가 급등을 하면서 거의 또 120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네. 자, 많이 팔긴 팔았나 봅니다. 지난해. 맞습니다. 그래서 93만 대 차량을 인도했다. 좀 이렇게 이제 네. 보도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이게 4분기에만 30만 8600대를 지금 인도를 했는데 이게 네. 기존의 최대치였던 게 작년 3분기였거든요. 근데 네. 이때가 23만 130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27%가량 늘어난 그러네요. 수치입니다. 그래서 6분기 연속 지금 최대 인도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아주 무서운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전년에는 49만 대를 인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좋게 봐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 전망치는 87에서 89만 대 정도로 인도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그것보다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가 작년에 판매 차량 인도가 잘 됐다라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가 부진했잖아요. 여러 네.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미국도 이제 반도체를 하겠다, 뭐 중국도 한다, 뭐 대만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뭐. 업계에서는 뭐 테슬라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 일부 모델에 탑재된 라이다라는 그런 센서가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테슬라가 일부 모델에서는 카메라를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선택한 이제 고객들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테슬라의 충성도가 높다 좀 그렇네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 투자를 늘린 것도 좀 유효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중국 상하이에 작년 11월에만 이제 한 2,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성능도 향상시키고 오류를 수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좀 업데이트를 해서 정말 약간 수급이 좀 부족한 반도체가 아니라 좀 넉넉한 상대적으로 넉넉한 반도체를 탑재할 수 있었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이렇게 테슬라는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서 작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네. 93만 대를 작년에 인도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걸 뭐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네. 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래서 머스크 트위터는 항상 팔로우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작년 10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지분 10% 내가 매각할까 말까 찬반 투표를 했어요. 올렸었죠. 예, 그게 또 좀 황당한데 당연히 이제 찬성을 했죠. 팔아라. 아마 장난으로 많이 누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팔아왔어요. 이제 일론 그렇죠. 머스크가 계속 지분을 팔면서 주가가 빠지기 주가가 시작했죠.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파는 게 물량 항상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93만 4,091주를 맨날 팔아왔어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사실 뭐 테슬라 판매 대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0만 주도 아니고 93만 4,091주를 계속 꼬박꼬박 오늘도 네. 팔고 내일도 팔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 이번에 87에서 89만 대 정도 팔 그쵸.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판매 대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냥 네티즌들이 전망한 대로 이게 93만 대가 정말 판매 대수인 것으로 좀 들통이 나면서 이게 드러나면서 진짜 머스크 정말 좋은 말로 보통 사람 아니다. 역시 이제 그러니까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팔로우 하셨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항상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일론 머스크의 이 판매 대수에 대한 예견까지 네. 힌트까지 이런 것들을 역시 일론 머스크를 주목할 수 하지 않을 수 없고 작년에 2021년에 뭐 가장 타임즈에 선정한 인물 1위였기 때문에 올해에도 뭐 역시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새해 첫 이슈파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